반갑습니다. 캐릭터 애니메이터 팬 여러분. 어드비 코리아 강진호입니다. 오늘은 캐릭터 애니메이터에서 미리 녹음된 대사를 이용하여 보이스오버 애니메이션 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의 방법 중 하나는 오디오 부분을 선택하고 타임라인에 들어가 장면 오디오에서 립싱크 테이크 계산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. 오늘은 라이트룸 업데이트 중 버전 기능에 대해 살펴볼게요. 그러면 목소리에 따라 입모양이 바뀌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. 새롭게 추가된 방법, 연설에서 머리 움직임 계산 기능을 소개해 드릴게요. 기존에는 입만 움직이게끔 만들어졌지만, 이젠 머리 움직임까지 계산해 주기 때문에 좀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.